오늘 미스보미랑 펄스널 컬러 진단받으러 광남에 왔어요. 저녁 8시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딤섬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가려고요. 제가 먼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강남역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쇼핑을 좀 해봤는데요. 아리따운 가서 요 화장솜 그리고 아이라이너 그리고 브로우 펜슬 짜잔 렌즈를 한번 사봤어요 여러분. 렌즈 한번 껴보려고 궁금해서 손씻고 껴봐야지. 많은 분들이 저의 그 펄스널 컬러를 되게 궁금해 하셨는데 저는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갑자기 엄청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늘을 되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미스보미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결혼식 메이크업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둘 다 지금 되게 기대에 차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잘 안 어울리는 색깔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딱히 이렇게 색깔에 제한적이지를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딱히 안 어울리는 색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과연 무슨 톤일지 그리고 어떤 톤이 안 어울릴지 오늘 진단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렌즈를 한번 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는 렌즈를 좀 꼈었거든요. 근데 20대 초중반? 24살 정도에 수술을 해가지고 안 낀 지는 꽤 됐는데 뭐 사놓고 또 안 낄지도 몰라요. 근데 궁금해서 근데 워낙 우리나라 뭐 렌즈 이런 게 저렴하다 보니까 기분 전환용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떤가요? 어색해. 근데 자연스럽네, 되게. 어렸을 때도 저는 서클렌즈 진짜 싫어했거든요. 부자연스러운 것 때문에 제 눈을 되게 좋아했는데 뭐 나쁘지 않은데? 약간 귀여워진 것 같은데 얼굴이? 아닌가? 미스보미가 뭔가 달라진 거를 알을지 일단 한번 물어봅시다. 안녕. 언니가 결혼 앞두고 지금 너무 일이 과부하돼가지고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이거 하나 갖고 왔어. 뭐야? 이거 화장을 거의 안 해서 언니가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어? 머리 잘라? 아 말고. 달라진 거? 모르겠는데? 아 진짜? 어. 렌즈 꼈거든. 티 안 나? 아 눈에 색깔 있는 거? 아니 색깔은 없는데 약간 서클렌즈 비슷한 색. 그거 있잖아 오렌지에서 막 근데 눈이 약간 초롱초롱해 보이긴 한데 크게는 모르겠어? 네 눈에 네 눈을 보고 얘기 안 해. 어? 나왔다. 이야 이거 쉽게 전해주시는 게 맛있으세요. 아 여기다 하나 마시자. 뭐 마실래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뭐 두 개 먹는 거 아침에 먹자고 다 했잖아.
맞다 말하는 누나 솔직히 집안에 마스크 가서 누나 집에 방에만 있겠네 솔직히 이거 성인 끈적이다 이거 성인 사이즈는 초록색을 진짜 사고 싶어가지고 하나 더 샀거든 그 투명한 거 반짝이 아~ 너의 옷 귀엽다고 한 사람들 많더라고 오늘의 누 OOTD 어제랑 똑같이 하고 싶어 가방도 좀 보여주세요 아 예쁘네요 어때요? 오늘 예뻐요 감사해요 귀엽네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러면 진짜잖아 어 나 잘 안 하잖아 알지? 어 그걸 강팍하잖아 설명가 산다 키스 앤 메이크 그건 뭐야? 키스와 썸을 부르는 메이크 개웃기네 해야겠다 예, 그래도 이게 좀 잘 나와가지고 다행이다 이거는 가을 컬러다 가을 팔레트 가을스럽네 그러네 요거 하나만 빼면 다 거의 다 웜톤이 쓰기 좋아요 자, 두 분 다 웜톤 쿨톤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정확히 어떻게 알고 계시죠? 우리 뭔가 쿨톤은 맑은 피부 피부톤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파란 계열 파란 계열도 우리 원블루가 있고 쿨블루가 있어요 좀 채도만 위로 가는 게 쿨톤 그치 그치 아니요 설명해 드릴게요 웜톤은요 색감 자체에 노란색 물감이 조금 더 섞여서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이 드는 컬러가 바로 웜톤 컬러고요 쿨톤은 색감 자체에 푸른색 물감이 섞여서 시원하면서 차가운 느낌이 드는 컬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시원들이 들어왔고 진짜 완전 기대돼. 약간 굴욕적인 거 아니야 이거? 잘 어울리는데 송이야? 급식실 바로 가야 돼. 우민님 피부톤 밝기부터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레벨 2단계에 가까우신 편이고요. 피부톤은 밝으신 편에 속해요. 21호. 지금 잘 맞게 쓰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피부에 노란기 엄청 강한 피부 아니죠. 요 정도 아니죠. 그렇다고 붉은기가 강한 피부도 아니고요. 딱 요 중간 딱 중간이네. 정도. 뉴트럴한 피부 가지고 계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쓰실 때도 P로 시작하는 거 핑크 베이스나 Y로 시작하는 옐로우 베이스보다 N로 시작하는 뉴트럴. 해보지 마시고 피부톤 변화에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돼요. 요거는 쿨톤이긴 한데 약간 혈색이 빠지긴 하죠. 눈 밑이 퍼렇게. 네, 색감이 조금 더 들어가서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웜톤이고요. 쿨톤. 차이 느껴지시네요. 훨씬 편안해 보여, 웜톤. 훨씬 건강하고 자연스럽죠. 약간 떠 보인다. 뭔가. 그죠? 이게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려요. 눈 제외한 부분 나머지만 하얗게 질려버리고 입술색 보세요. 엄청 보랏빛으로 많이 빠져요, 혈색이. 진짜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입고 웜톤. 저희는 웜톤이랑 웜톤. 다시 한 번. 되게 건강하고 균일해지죠? 예쁘죠? 근데 쿨로, 푸른기가 섞이자마자 너무 창백해지는 느낌이 맞네. 있어요. 맞네, 창백해. 쿨톤인 사람도 있죠? 많죠, 그럼요. 웜톤 훨씬 더 예쁘다. 신기하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베이스는 웜톤이시고요. 우리 탁색으로 회색 섞어서 가볼게요. 가을 밑으로 가니까 나쁘진 않은데 확실히 밝은 컬러가 조금 더 예뻐서 그런 건지 여기가 예뻐요. 라이트 톤이. 얘는 약간 피부가 되게 건조해 보이고 푸석푸석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피부도 질겨 보이는 느낌이 있고 약간 여기는 광이 좀 도는데 여기는 부러운데? 조금 칙칙하고 건조해 보이죠? 저희는 청색이 조금 더 예쁘다 맞죠? 근데 볼터치 색깔 같은데 탁색은요 그나마 얘는 따뜻해서 괜찮은데요 시원해지면 너무 아파 보이죠? 힘이 굉장히 빠지고 어두워지면 더 심해지고요 그래서 우리 다시 청색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예쁘네요. 고체도 잘 받아요. 맞아. 되게 선명해지고 얘가 색깔이 되게 튀는데도 얼굴이 딱 눈에 먼저 띄어요. 이러면 비비드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쿨톤 이거 가자마자 얼굴을 하얗게 질려버리는 자꾸 신기해. 또 우리는 코랄핑크 굉장히 잘 받아요. 원색 계열. 예쁘다. 편안해. 예쁘죠. 근데 우리가 명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거보다 조금 더 밝은 요 브라이트 톤이 그렇네. 조금 더 예뻐요. 여기보다는 맞네. 얘는 살짝 어두워져서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보다 훨씬 낫죠. 차가운 이런 푸시아 핑크 이런 핫 핑크 계열 마젠타 핑크 창백해지죠. 네. 눈 주변이
그리고 이거 이거 립스틱으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입술만 동동 떠볼 수 있어요. 레드가 잘 받아요. 우리는 원색 레드 굉장히 잘 받아요. 얘가 그거 좋아해? 이목구비도 좀 또렷해지고 그리고 레드 오렌지도 되게 예쁘거든요. 예쁜데 이렇게 트럭키가 섞이게 되면 갑자기 좀 창백해지고 많이 빠지게 된다. 저희는 명도 영향을 살짝. 받아요. 같은 레드여도 이렇게 가을에 묵직한 레드로 가니까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좀 무거워 보이는 느낌이 들죠. 내리면 내릴수록 그러네. 피부가 같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다크해지면 다크해질수록 훨씬 펼쳐주름 다크서클 깊어지면서 내가 싫어하는 색깔이야. 나이 들어 볼 수 있는 컬러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야. 피해주는 게 좋아요. 궁금하다. 내가 저런 색깔 잘 봐줘. 선생님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하네. 네. 그러니까 선정님 풀톤 나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풀톤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너 웜톤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는 봄 컬러 일단 밝으면 따뜻하고 밝으면 다 예쁜데요. 채도가 약한 것보다는 얘는 좀 밋밋해져요. 얼굴이 이목구비가 같이 흐려지는 느낌이 밋밋해져. 맞아요. 얼굴 색은 변하지 않고 괜찮은데 이런 거 입으실 때는 메이크업으로 좀 보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좀 혈색을 채워주는 게 예쁘다. 이렇게 가져야지 예쁘긴 한데 예쁘네. 오렌지 컬러는 살짝 노란게 강해지긴 해요. 가장 예쁜 거는 아까 보셨던 코랄색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완전 그냥 새파란 오렌지보다는 근데 명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채도여도 낮아지면 낮아서 같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맞네. 외구머니 특히나 우리 회색이 가면 은 굉장히 힘이 많이 빠져 보이고 얼굴이 이렇게 잘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많죠. 많아요. 가을 듯도 많고 차라리 회색이 섞은 것보다 검은색이 섞인 거 훨씬 낫죠. 황토색 계열이 여기보다 회색이 섞인 것보다 나아요. 근데 회색이 섞이게 되면 엄청 힘이 많이 빠져요. 싫어요. 약간 채도가 들어가줘야 예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가을 딥 컬러도 황토색도 괜찮은데 여기서 블랙이 섞이게 되면 너무 많이 다크해지면 티가 나기 시작해요. 광대 밑에 음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림자가 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피부가 어디는 하얗고 어디는 어둡고 얼룩덜룩해지고 굉장히 좀 피곤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다 21호 쓰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노란기 강한 피부 아닌데요. 오히려 좀 붉은 기가 있는 피부예요. 그렇네. 특히나 이 이마 중앙 부분, 볼 중앙 부분, 그렇네. 턱 중앙 이런 데 노란기 강하고요. 살짝 옆으로 돌려보시면 이런 데 노란기 강하죠. 안쪽으로 갈수록 붉은 기가 생기는 피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컬러 됐을 때 이 홍조 있죠. 네. 붉은 기가 내 원래 피부랑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돼요. 근데 여기만 더 노래지고 홍조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얼룩덜룩해지면 안 돼요. 이런 분들 대부분 쿨톤이 나요. 저 재밌겠는데? 사람들이 겨울 쿨톤 같다고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렇게 나오실 수도 있어요. 저희도 요거 색감 너무 밝아서 좀 들어간 걸로 확인해. 엄청 확 노래지죠? 그렇네. 되게 노랗고 텁텁해져요. 그거 내가 잘 어울렸던 거 맞아요. 잘 어울렸던 거야. 거죠. 근데 우리는 노랗게 완전 떠서 약간 간이 안 좋으면 노래지죠. 그런 것처럼 건강에 안 좋았고 쿨톤으로 가야지 훨씬 더 맑고 청량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피부 질감 자체가 신기하다. 네 얼굴이 사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너무 노래지죠? 갑자기 지금 근데 나는 앞으로 그게 잘 어울렸던 것 같은데? 네가 잘 어울렸어. 저 옆에 보시면요 이런 데가 노란 강해서 경계가 뚜렷하게 지죠. 근데 쿨톤으로 아니야. 엄청 부드럽게 연결되죠. 홍조가 우리 쿨톤이 훨씬 예뻐요. 파워 쿨톤이다. 우리 두 분 다 파워 웜톤 파워 쿨톤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도 웜쿨의 영향이 커요. 노란기가 조금 섞이면 홍조가 더 붉어지고 노란기는 확 강해져서 촌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강해요. 혈색이 너무 과해져서 부담스러워 보이고 더워 보이는 느낌이 있죠. 더워 보여. 그죠. 우리는 푸른기를 섞어줘야지 깔끔해진다. 인상 자체도. 다시 한번 청색으로 가볼게요. 확 더워지죠? 야. 엄청 새까맣게 타들어 간 것처럼 얼굴은 진짜 쿨톤이 훨씬 더 예뻐요.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 비비드한 컬러 가볼게요. 웜톤의 코랄 핑크고요. 우리도 원색 겨울 비비드 완전 잘 받아요. 우리 두 분 다 원색이 잘 받거든요. 이게 보채도의 체리 레드 쿨톤 컬러고요. 우리 웜톤 토마토 레드로 가자마자 눈이 확 강해지는 느낌이 이상한데? 들어요. 올해는 무조건 푸른기를 타줘야 된다. 왜인데? 그리고 이게 더 심해요. 레드 오렌지 이런 거 피해줘야 돼요. 그래 아까 난 레드 오렌지가 낫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두 분이 반대예요. 반대. 오 신기하다. 이렇게 푸른기를 섞어줘야 훨씬 더 깔끔하고 예뻐져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색깔. 네 이렇게 노란기 섞이면 안 된다. 촌스러워. 정석 레드. 그런데? 그래서 어두워져 볼게요. 어두워져는 크게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이 정도 와인 색깔. 괜찮아요. 와인 색깔 좋아해요.
근데 맞아. 이렇게 노란기 섞인 와인 쓰게 되면 갑자기 아, 확 텁텁해지는 느낌이죠. 덥네. 어, 쿨톤으로 써주셔야 되고요. 다크한 거 쓰실 때도 어,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많이. 괜찮아. 이렇게 웜톤으로 가게 되면 노란기가 확 강해지는 느낌이 있죠. 어, 푸른기를 섞어줘야 된다. 어. 그래서 우리는 겨울 타입 맞았어요. 겨울 쿨톤? 잘 보셨네, 그분이. 근데 아까 너가 가져 있는 메이크업은 다 웜톤 아니었어? 그니까 나 웜톤인 줄 알았어. 그게 다 다지면 되겠다. 네, 애매하게 나랑 좀 안 어울린다는 느낌은 있었어. 그거 다 다지면 되겠다. 화장품을요 한톤으로 좀 톤링시켜 놓으면 괜찮아 보이긴 해요. 아, 어, 그니까 화장을 다 하면 괜찮아. 맞아. 또 우리는 주황색 무조건 피해주세요. 이 흰기 섞였는데도 이 붉은기 또렷하게 경계가 진짜 이게 채도 강해지면 훨씬 엄청 그을려져요. 아, 맞네. 우리 더 엄청 더 진짜 안 어울려. 진짜 아니죠. 진짜 완전 촌스러워 보여. 장난 아니야. 맞아요. 혈색이 너무 지금 얼굴에 불타는 고구마처럼 올라오거든요. 어, 부럽네. 맞아. 또 회색이 섞이면 그나마 낫긴 한데요. 피해주는 오렌지 계열은 야, 니는 진짜 오렌지 최악이다. 어. 황토색은 고생 굉장히 많이 하고 뭐야? 우리 반일한 것처럼 연출이 된다. 뭐냐? 피부가 새까맣게요. 12번이야? 어 뭐가? 간단히 착각하고 있었네. 다 낮춰.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난색보다 한색 계열이 훨씬 더 예쁠 거야. 벌써부터 얘 쿨톤색이긴 한데 요즘에 노래지죠. 어. 근데 이거보다는 훨씬 나아요. 레몬 색깔이 훨씬 낫고 우리는 비비다 원색으로 가져야지 어, 확 또렷하게 꽂히는 느낌이 있는데 네온컬러 노란색은 조금 아쉬운 편이긴 해요. 근데 이쪽보다는 확실히 노란기가 잡히긴 하거든요. 이거 진짜 아니죠. 우리 네. 머스타드, 겨자색 이런 거. 아, 겨자색 아니야, 아니야. 카멜 엄청 심해져요. 엄청 노랗게 뜨죠. 네. 이런 거 극하게 피해줘요. 홍조가 좀 더 심해 보이죠. 어, 심해 보이죠. 이거 탁색으로 좀 채도가 빠지면 그나마 괜찮긴 한데요. 어. 요거보다는 노란기가 더 빠져야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어요. 오틀 베이지. 요것도 괜찮고, 우리는 어, 코카 베이지 쓰셔도 상관없어요. 너 이거 잘 어울려. 이런 괜찮죠. 차분하게. 근데 우리 웜톤에 카키 베이지로 가니까 갑자기 홍조가 탁 두드러지고, 노란기도 급격하게 강해지는 느낌이 든다. 어두운색 쓰실 때는요, 이런 블랙이 섞인 거 쓸 때는 노란기가 조금이라도 덜 섞인 초코 브라운을 쓰시는 게 카키 브라운보다 뭐 훨씬 더 낫죠. 노란기가 쫙 잡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게 베스트일지 볼게요. 일단, 어, 우리 연두색보다는 쿨톤의 민트색이 훨씬 더 깔끔해지는 편이에요. 다시 한번 보자면, 연두색, 노랗게 텁텁해지죠. 피부가 질감 자체가 좀 달라져요. 두꺼워 보이고 텁텁해 보이는 느낌이 강해지거든요. 쿨톤색을 올려야지 속에서부터 맑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더 건강해 보이죠. 혈색이 웃기다. 그거 너무 예쁘게 진짜 웃기다. 어, 찾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어. 나는 완전 반대였었잖아. 그래서 어, 여름 라이트 소라색 할 때 그 굉장히 깨끗하고 선명한 어, 맞아, 너 소라색 잘 어울려. 아쿠아 블루랑 비교해 볼게요. 노랗게 강해지죠. 이렇게 소라색으로 써주시면 야, 이 색깔이 훨씬 잘 어울린다. 훨씬 나요. 아, 어, 그리고 우리는 라이트도 예쁘지만 이 정도 한 단계 더 밝아지는 어, 예쁘다. 브라이트 톤이 예뻐. 근데 고체로 비비드가 잘 어울리긴 한데 살짝 음영감이 생기긴 하거든요. 이런 어 되게 또렷해지긴 해요. 아니야 근데 이 어 이게다. 이게 조금 더 나아요. 밝게, 어. 밝게 보이네. 어 조금 더 밝아지는 게 예뻐. 그래서 우리는 겨울 비비드보다는 여름 브라이트 타입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색깔 잘 어울려. 그분이 좀 반대예요. 어. 웜풀, 우리는 웜, 파워 웜톤, 파워 쿨톤. 아. 우리는 무조건 푸른색이 섞여야 돼요. 어. 우리는 무조건 노란색이 섞여야 어. 돼요. 난 진짜 잘못 알고 있었다. 어. 나는 노란색. 넌 너를 잘 몰랐네. 어, 난 어. 나를 잘 몰랐어. 실패했어. 실패. 실패한 서른이고. 34년. 어. 그래서 실패야. 이런 라벤더색은 블러셔로 올리면 굉장히 예뻐요. 뽀얗게 아, 약간 핑크빛으로 올라와요. 라벤더를 쓰시면 근데 요거도 예쁘지만 이 정도 브라이트가 가장 예쁜 느낌이 들고요. 어, 이런 거 노란기 살짝 섞이자마자 훨씬 더 강해지죠. 우리는 네네네. 시원한 색깔로 써주게 돼요. 피해줄 컬러는 우리 두 분 반대네요. 이렇게 너무 쨍한 노란기 강한 원색 계열 피해주는 게 좋아요. 원색 쓰신다면 푸른색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맞네. 어. 여름 브라이트 어, 네, 나쁘지는 않지만, 어, 사실 중명도보다는 고명도가 더 예쁘긴 하거든요. 원색에서 흰색이 살짝 섞인 정도가 바로 브라이트 컬러예요. 어, 그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이트 잘 어울리는 편 아니에요? 완전 잘 어울려요. 여름 타입은요, 흰 티에 청바지만 입어도 예뻐요. 굿!
근데 여기서 노란기 살짝 아이브로 가자마자 안 돼. 근데 나는 맞아. 그게 넌 잘 어울려. 훨씬 낫어. 순백색으로 써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오히려 하얀색. 크림, 청아색. 나 이번에 드레스가 약간 순백색이 아니거든요. 잘 하셨어. 그리고 저희는 비즈 반짝반짝 붙여있으면 좋아. 비즈 완전 화려한 거예요. 나 깜짝 놀랄 거야 드레스 보면 진짜. 저희가 이미지 파란색. 때문에 겨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약간 조금 세련되고 이런 느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겨울 쿨톤 이런 이미지야 이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보셨다시피 저는 여름 브라이트에서 라이트 색상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 진단 받고 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여름 브라이트가 흔한 타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화장품도 여름 브라이트 관련된 색조나 메이크업 제품들도 많이 정보가 없어서 앞으로 좀 난관이 기대가 되는데 사실 근데 진단은 그렇게 받았지만 저는 뭐 크게 뭐 내가 진단받은 그런 타입의 색상만 고집하진 않을 것 같아요. 쿨톤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지 뭐 웜톤이 완전 안 어울린다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웜톤 옷 입었을 때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뭐 비비드한 옷 입었을 때도 저 스스로도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진단받은 색에 절 가둬놓지는 않으려고요. 근데 다만 어쨌든 애기 엄마이기 때문에 시간상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오프라인 쇼핑을 많이 못해요. 온라인 쇼핑 특히 옷 고를 때 뭐 색상이 고민된다거나 뭐 내가 진단받은 색상을 조금 참고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네일색 같은 거 고를 때에도 뭐 네일숍 같은 데 가서 이게 낫나 저게 낫나 약간 이렇게 고민될 때 그럴 때 약간 시간을 단축해주는 내 고민을 좀 덜어주는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이번 컬러 진단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신 대로 봄이는 웜톤 진단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섀도우 팔레트와 몇 가지 화장품을 빼앗아 갔고요.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본인 얼굴이 찰떡이라면서 그래서 아마 몇 개 더 챙겨서 봄이 손에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웜톤이라고 그냥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웜톤의 분위기랑 웜톤 메이크업 제품 그런 색깔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나? 그래서 내 스스로가 웜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한 대로 믿고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 맞아, 근데 제가 웜톤이라고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다가 최근 들어서 나 쿨톤일 수도 있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웜톤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 바비브라운의 섀도우를 한번 좀 사봤었거든요. 단독으로 발라도 웜톤이면 진짜 잘 어울린다고 발랐는데 너무 별론 거야. 내 얼굴에는 웜톤이면 찰떡이라고 했는데 왜 안 어울리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최근에. 그게 힌트였다니. 저는 그냥 내가 다른 거로 메이크업을 잘못해서 이렇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다 이제 보미한테 넘기면 될 것 같고요. 컬러 진단은 가격이 평일에 2인 했을 때 10만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5만원이죠. 그래서 친구랑 같이 받으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진단표 이렇게 두 장을 주셨는데 한 장은 뭐 저의 퍼스널 컬러에 관한 뭐 화장품 추천도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롬앤 펑키 멜론 슈에무라 제품 4개 올파이어드 업 뭐 이렇게 주셨고 여기는 이제 제 얼굴형 헤어스타일 또 옷 스타일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알려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충격이었던 게 있는데 제가 평생을 정말 골드 제품만 고집을 했었어요. 제가 웜톤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골드가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최근까지도 산 제품들이 전부가 다 골드 색상입니다. 이거 보시죠. 다 최근에 산 건데 제 퍼스널 컬러에는 실버 색상이 더 잘 어울린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나는 로즈골드와 골드가 나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럴 수가. 정말 내가 헛산 기분이 들고 제가 지금 최근에 몇 가지를 실버 색상을 샀다고 했잖아요. 요거 폴트에서 샀던 제품도 실버 제품이고 이게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약간 나이가 들면서 나한테 어울리는 거를 진짜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볼드한 귀걸이 차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한데 진단도 이제 작은 귀걸이가 더 잘 어울린다. 왜냐면 제가 약간 하관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큰 걸 하면 이제 턱 쪽으로 시선이 꽂히기 때문에 긴 머리보단 그래서 커트 머리가 더 잘 어울리는 거고 제 하관 때문에 확실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20대 때 어떤 글을 읽었는데 30대 여성들이 정말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이제 본인에 맞는 스타일링과 본인의 뭔가 장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스킬이 는다. 그래서 30대 여성들이 참 아름다운 시기이다. 약간 이런 글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맥락이 아닐까. 20대는 또 20대 나름대로의 그런 젊음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30대는 또 더 성숙된 아름다움이 묻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메이크업 제품 살 때 쿨톤에 맞는 색상을 이제 구매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여름 브라이트, 여름 라이트이신 구독자분 계시면 아 진짜 이거 찰떡이다, 이거 나한테 정말 잘 맞는다 라고 생각되시는 립스틱이나 섀도우 제품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놔주세요. 따라사기. 저 진짜 쿨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쿨톤 메이크업 사진을 보면은 쿨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름 브라이트 톤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진단이 의심스럽기도 하고 뭐 좀 그런데 이게 또 업체마다 다른 진단이 나올 수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근데 또 모르죠. 뭐 이렇게 사서 발라보면 또 다를지도. 그러니까 추천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조만간 이렇게 몇 가지 구매해서 쿨톤 메이크업 하는 거를 한번 찍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주세요. 네, 그래서 톤 알못이었던 저 대반전으로 쿨톤 진단을 받았고요. 톤 잘알님들께서는 당연히 쿨톤이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저만 충격일지도 모르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찾아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